많은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빅 비즈니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무자본으로 또 무점포로 특별한 능력이 없더라도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빅 비즈니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빅 비즈니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년 전에 아메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메이가 지금 10조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10년쯤 후에 생긴 월마트는 지금 600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로 또 10년쯤 지나서 생긴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지금 500조, 30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60년 전에 먼저 생겼는데도 이렇게 성장을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기 위해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굉장한 장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장점 때문에 저는 60년 동안 이 산업이 크게 성장을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회사들처럼 조금 비싸더라도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사기 위해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정말 물건이 싸기 때문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는 최초의 다이렉트 셀링 컴퍼니입니다. 지금 우리는 월마트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팔겠다고 작정하고 세운 회사가 바로 애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애텀이라는 회사는 많고 많은 다이렉트 셀링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첫 세미나에서 그때 김성일 임페리얼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익산이라는 도시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페리얼이 되면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고 얘기할 때 제가 그게 100% 믿어졌겠어요? 저도 대부분 안 믿어졌어요. 그 가능성은 10%? 아니 1%? 0.1%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울 때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그거를 계속적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통하는 대표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 미국 땅에서만 열심히 전하더라도 라인이 얼마든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터미 비즈니스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애터미 아느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이 있다고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화장품보다도 더 싸고 좋은 제품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출발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이익이기 때문에 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출발시킨 회사가 바로 이 애터미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 이웃의 소비자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양심껏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입니다. 애터미는 처음부터 월마트나 알리바바 같은 창고형 할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일반 백화점 이런 데를 경쟁 상대로 해서 가격과 품질로 이겨보겠다고 출발한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마존을 넘어서는 것이고 월마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확인해보고 나는 다른 데서 더 좋은 걸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터미 사업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이 애터미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100%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번다고 얘기했다가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입을 못 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다,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할 때 그 말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당신들을 내 파트너로 삼겠다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시는 겁니다.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가슴이 벅차지 않다고 하면 아직 애터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면 애터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매달 10만 달러씩을 벌 수 있다는, 여러분 통장에 10만 달러씩이 계속 들어온다는 그 확신이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그냥 잠이 오는 겁니다. 애터미를 제대로 안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목표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갖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미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것이 애터미 비즈니스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한 달에 1억 원씩을 벌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벌 수만 있다고 하면은 죽도록 일하지 않겠어요? 잠 안 자고라도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잠을 잡니까? 잠 자지 마세요. 1억 원씩을 버는데 잠이 오냐 이거예요. 미국이 밤일 때 아시아 쪽은 낮이에요. 잠 자지 말고 아시아 쪽에다 전화를 하세요. 여기가 밤일 때 유럽은 밤이 아니에요. 네 돈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것이 아니고 일하다가 지쳐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면 일하고, 기절했다 깨어나면 일하고 하는 것이 리더다 하는 것이. 지금도 저는 잠을 안 자요. 저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매달에 10만 달러씩을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모두 임페리얼 가실 거죠? 갑시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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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erial!